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니벨로를 타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미니벨로를 판매할 때 손님분들이 여기에 달려있는 헤드튜브 부분에 달려있는 볼트 구멍 3개짜리, 이게 뭐냐고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자전거에 가방이라든지 바구니 같은 걸달수 있는 그런 구멍입니다. 걔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브롬톤 같은 경우에도 네, 브롬톤에는 이미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면 비슷한 모양인데 얘는 구멍이 두 개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세 개짜리 구멍 같은 경우에는 다혼이라는 자전거에서 이런 세 개짜리 규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브롬톤은 이렇게 보시면 볼트 구멍도 조금 작고, 그리고 구멍이 두 개예요. 저도 이런 식으로 제 자전거에다가 장착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다 달수 있는 좀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트리고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먼저 한번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멍 3개짜리 미니벨로에 필요한 것은 두꺼운 볼트 두 개와 이긴 나사 한 개, 그리고 와셔. 만약에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볼트 두개 두꺼운 게 아니라 얇은 거두 개. 그러면 장착하고 나면 어쨌든 볼트 와셔 세트가 두 개는 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전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꽤 간단한 구조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천천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볼트 두 개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장착한 후에 이거는 가방을 고정시켜주는 걸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걸어주고, 그리고 가방을 끼웠을 때, 가방을 빼낼 때는 여기가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장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거 먼저 장착하는 거예요. 록타이트를 이렇게 미리 발라주시면 나중에 고정이 잘 돼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와셔, 자, 보여드릴게요. 와셔 이렇게 집어넣고 볼트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름모 꼴로 꽂혀지는 거예요. 긴 변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장착을 할게요. 역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장착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는 L자 육각렌치가 짧은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길게 잡고 하시면 어느 정도 적정 토크까지만 들어갑니다. 체결을 할때큰 토크로 체결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짧은 쪽을 잡고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됐다면 이 상태에서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이 부품 있었죠? 이 부품을 이렇게 손잡이 부분부터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딱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 됐다면 얘가 잘 움직이는지 한번 눌러보세요. 스프링이 들어있지 않고 이 부품 자체의 탄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써보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다면 가방을 장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같은 거는 조금 가방에 간섭이 없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제 만약에 가방을 장착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가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 걸렸죠,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방이 장착되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가방을 달아놓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건데, 브롬톤 타시는 분들은 많이 하셔서 이거는 브롬톤 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게 나와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요. 아까 이 손잡이 부분, 걸쇠 부분 살짝 뒤로 한 다음에 당겨주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서 갖고 다니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가방만 이렇게 쏙 빼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뭐 출근했을 때 뺐다가 퇴근할 때 다시 장착하고 집에 가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없는 자전거도 있어요. 이런 건 아쉽지만 이런 걸 달 수는 없고 이렇게 헤드튜브 쪽에 구멍이 있어야 장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좀 편안한 목적으로 타는 자전거다 보니까 이렇게 편한 아이템을 장착하고 다니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